자, 그러면은 어디에고 논 5번인가요? 처음은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이 8가지 설명을 했으니까 한문을 보면서 바로 옆에 하고 견주어서 봐도 좋을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요거 도금 날린 거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초설 인연본, 처음은 인연본을 설한다.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한다. 문할 누가 물어에 보면은 유아 인연,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이조차럿 이 논을 이 글을 쓰는 것입니까? 이 논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해요. 답해서 말하기를 시인연 유8종이라 이 글을 쓰게 된 인연에는 유8종이야. 8가지 종류가 있다. 이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8가지 종류보다 8가지가 있다. 8종. 이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운하 이파리요. 무엇이 그 8가지냐? 1자 처음은 인연총상이다. 이 글을 쓰게 된그 인연에 의해서 총사, 전체적인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게 이거 등락이에요, 보면은. 인연 총상인데, 그 인연으로서 그 인연을 전부 아울러 가지고 드러내는 그 모습이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위령 중생, 영 중생, 중생들로 하여금 이 일체고, 일체 고통, 모든 고통을 떠나서 득구경락, 구경,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이 논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줄이면 이고 등락.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 이 책을 쓰는 게 세간의 명리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구세간 명리 공경거라. 세간에서 명예를 따지고, 이 책을 써서 이익을 따지고, 공경,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구, 받고자 찾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을 어떤 걸 위하는 것이냐?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고 등락이다. 우리 스님이 백일 법문을 해가지고 책이 나온 게 있어요. 백일 법문. 근데 그 백일 법문 첫 장에서 하는 게 불법의 목적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고 등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고 등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욕 해석 열의 근본지야. 열의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다. 열의 근본 뜻. 열의 근본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 그 이치, 부처님 마음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을 쓴대요, 보면은. 그래서 왜 열의 부처님 마음을 설명하느냐? 이 마음을 잘 알아서 위제 중생,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마음에 대한 정의, 바른 예를 갖고서 불류, 오류가 없도록 살아가는데 삶에 실수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고 등락이 하나 있고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는 열의 근본 뜻 그랬어요. 그게 보면은. 그리고 삼자는 열의 근본 뜻을 설명하는데 이걸 근본을 착 들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면 더 많은 설명을 해줘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성근이 많으냐, 저 그래. 성근이 많은 사람은 근기가 수성한 사람이야, 보면은.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삼자는 위령 성근 성숙 중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 이 성근은 선은 선한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는 뿌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늘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근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근이 성숙돼 가지고 성근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마야연법, 그 마야는 대승이라 그랬잖아요. 그 대승법에서 감임이야. 대승법을 따로 두고 감임. 아, 대승법이 이런 거야. 내가 품어도 좋겠네. 이게 감이네. 감이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있다 이거 해보면. 감당해서 이 맞는다 이거 해보면. 저 대승법에서 대승법을 딱 품고서 이게 최고구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불태신구야. 태부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네 번째는 위령 성근 미소 중생이야. 미소. 미소, 그럼 빙글에 웃는 게 아니에요. 소자는 웃으려고 그러면 웃을 소자를 써야 되는데 이건 적을 소자에 보면은. 미자도 작을 미자야. 성근이 작다 이 소리야, 보면은. 성근 미소는 성근이 작다 이거 해보면. 성근이 작은 중생들이 수습 신심. 성근이 작은 사람들, 성근이 없는 사람들, 일반 본부들은 일단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기 위해서 닦게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수습 신심이야.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닦아 익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미시 방편. 방편을 보여줘가지고 소학업장이야. 자기의 그 업장, 나쁜 업장을 녹여서 선호기실, 자기 마음을 나쁜 업장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그 보호함으로 인해서 멀리치만, 자기의 의성을 떠나게 해주고, 아만심을 떠나게 해줘. 치만, 어리석은 그 아만심을 멀리 떠나게 하여서 출사망고, 사망, 삿된 그물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업장을 녹여가지고, 삿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방편을 보여서, 이 다섯 번째 이외에 보면은, 요런 인연 이 논을 쓰는 거에 보면.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위시 수습 지간, 육바람이나 그 지간문에 보면 지간문을 닦아 익혀서 대지 본부 이승신가야 본부들의 허물 또 이승들의 허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에 보면. 수습 지간을 통해 가지고 본부와 이승의 심과 마음에 있는 그 허물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이 논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위시 전념방편. 전념방편을 보여주어서, 전념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한 생각인데, 여기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염불이야, 염불. 전념방편,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생업을전, 극락왕생하여서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걸 보여줘가지고, 필 반드시 정불태 신심구야. 물러남이 없는 그 신심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논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 8자는 위시 이익 권수 행고. 이익,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서, 수행을 권하는 거예요, 보면은. 권수 이익뿐이죠, 보면은. 유여시 등 인연,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경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스님들이 왜 글을 쓰느냐?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이거 등락하라고. 그러면 중생들이 이거 등락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열의 근본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열의 근본 이치를 딱 드러내서 보여줘서 다 알면 괜찮은데, 성근이 많은 사람들은 대승이라고 하는 법을 딱 알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물러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성근이 작은 사람들도 물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편을 또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방편을 써가지고 그 업장을 녹여주는 거. 이게 다섯 번째 맞죠? 업장을 녹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지관, 수습 지관, 그 지관문 선정과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는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본부들의 허물을, 이승들의 허물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쓴다고 그러고, 일곱 번째는 왕생 극락 전념 방편, 연불 방편을 이야기를 해줬고, 여덟 번째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 수행합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